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설비기사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올해 이제 20년도 1, 2회 차 바로 이제 소방관계법규 통합 시행됐죠.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이제 중요 이론에서 출제가 많이 됐죠. 그리고 일부 뭐그 생소한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용 위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주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규는 내용 위주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보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1번. 소방시설 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자, 이게 이제 업종 등록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다 공통적으로 작용되는 거죠. 자, 피성년 후견인, 자, 미성년자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런 이제 법령이 나왔을 때 보면, 우리 이제 사범법이라는데, 소방기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시설, 소방시설 공사법, 그리고 소방시설법 약칭이죠? 자, 원래는 이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자, 줄여서 소방시설법. 그 다음에 하나가,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이런 이제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 이제 벌칙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시한 요 법에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내용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 이게 끝나야죠. 안 되고 등록한 사람이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자, 2년이 지난 사람은 가능하죠. 3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 등록이 가능하겠네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자,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나야죠. 자, 2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자, 이것도 해당이 안 되겠네요. 자, 따라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비교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단골 문제죠.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방염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내용 보면 숙박 가능 수전시설 해당되죠? 그 다음에 층수가 10일 이상인 아파트. 아파트는 해당상이 없지요. 그 아파트는 뭐 바로 답이 되겠고. 옥내에 있는 이제 종교시설, 그 다음에 방송국 촬영소, 이런 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그 다음에 옥내 있는 시설에서 문화집회, 종교운동, 자, 그래서 수영장은 제외, 제외되는 걸잘 기억하면 되죠. 의료시설, 압숙소, 노유자시설, 숙박가능수련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방송국 촬영소, 다중이용업소, 11층 이상인 건데 아파트는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 방염은.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틀리신 분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잘못해서 내가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틀렸다면 다음 우리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거 정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